이번 시간에는 고무줄총을 만들어 보며 탄성력과 관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우드락을 다 떼어내고, 홈들을 미리 다 송곳이나 펜을 이용해서 뚫어주도록 합니다. 우드락 비의 작은 구멍에 짧은 고무줄을 먼저 끼워줍니다. 우드락 C의 작은 구멍에 짧은 고무줄을 반대쪽을 끼워줍니다. 우드락이 부러지거나 고무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우드락 A 사이에 앞에 만들어 놓았던 우드락을 끼우고 조립합니다. 이때도 우드락 A의 홈들을 미리 떼어내도록 합니다.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고무줄총을 만들어 봅니다. 너트를 너무 세게 조이면 방아쇠가 뻑뻑하게 돼서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이 경우 손잡이 부분에 볼트 너트를 살짝 풀어주도록 합니다. 그림과 같이 우드락 뒤 모서리 부분에 우드락 2를 붙여주도록 합니다. 이때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줍니다. 빨대를 가위로 6cm 정도 잘라서 세막대에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우드락 위에 홈에 끼웁니다. 우드락 F를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 세막대를 고정합니다.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빨대에 우드락 질을 붙여주도록 합니다. 우드락을 앞쪽으로 살짝 기울어지게 붙여야 관역판이 세워지기 때문에 붙이는 위치를 잘 조절합니다. 고무줄 총에 고무줄을 걸어줍니다. 고무줄은 3개까지 걸수 있으며 3개를 걸 경우 아래쪽부터 걸어주도록 합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앞으로 나아갑니다. 고무줄 총을 관역판에서 2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사하여 쓰러뜨려 봅니다.